자, 오늘은 만두 오코노미야끼 냉동만두를 한 그릇 준비해서 완전히 분쇄를 해주세요. 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반죽할 겁니다. 부침가루 쓰면 편한데 밀가루 쓰셔도 괜찮아요. 밀가루 100g, 종이컵으로 1컵 가득이고 10숟가락입니다. 물 1컵. 밀가루 쓰신 분은 맛소금이랑 후추 살짝 뿌려서 물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마트 가시면 오코노미야키 믹스가 따로 있기도 해요. 반죽에 잘라둔 만두를 넣고 양배추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게 메인 반죽이고 그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재료, 베이컨 100g.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밀가루는 최소한으로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이렇게 두 판 만들고 있습니다. 누르고 테두리 밀어주고 누르고 테두리 밀어주고 기름 골고루 칠해주고 누르고 테두리 밀어주고 이렇게 테두리가 노릇노릇해지면 오랜만인데 와우 솔직히 진짜 쫄았다. 남아있는 기름 쫙쫙 발라주고 약한 불에 속까지 잘 익혀주셔야 돼요. 밑면도 노릇하게 잘 익었으면 끝! 좀더 빠르게 오코노미야키 소스가 따로 있는데 몇번 해먹는다고 그냥 돈가스 소스 쓰시면 돼요. 소스빨이니까 소스 많이 뿌려주시고 따끈할 때 올려주셔야 이렇게 춤춰요. 가다랑 오포까지 올려주시면 만두 오코노미야키 완성임. 뜨거.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아직도 춤추고 있네. 곧 일본 여행도 풀린다고 하니까 이거 현지 가서 먹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좋겠다. 오코노미야끼는 저희는 별 재료가 없으니까 소스빨 그냥 가다랑 오포 듬뿍 올리고 소스 듬뿍 해서 먹으면 겁나 맛있어. 가다랑어가 참치인가요? 요것도 쿠팡에서 팔아요. 아, 좋다. 밀가루를 조금 넣고 만두를 넣어가지고 반죽 자체도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가다랑어포를 제외하면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소스도 저처럼 그냥 돈가스 소스 쓰시거나 데리야끼 소스 쓰셔도 괜찮고 스테이크 소스는 조금 시큼한 맛이 있어요. 그냥 집에 냉장실, 냉동실에 있는 재료 그냥 처리한다 생각하고 다 때려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아버지! 이건 맥주 안주야? 소주 안주야?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